기보대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천에서 복무했던 인간입니다. 오늘은 ASP 때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우선 ASP란 탄약중대에 파견근무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부대에서 탄약중대에 탄을 쓰는 대신 근무를 서주는 겁니다. 보통은 탄약중대에 탄을 쓰는 부대가 돌아가면서 파견근무를 서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CTV, 탄약고, 위병소. 이렇게 팀을 정해서 ASP 동안 근무만 들어가게 되죠. 때는 제일 더울 8월에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탄약중대는 시내에서 한참 나가서 큰 길에서도 시골길로 한참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산에 둘러싸인 부대였고, 제가 할 일은 주간에 위병소 근무를 서고 야간에 울타리 순찰을 돌며 초소에 있는 유선전화기와 512K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ASP 생활은 나름 프리해서 오히려 대대보다 훨씬 편했고, 근무가 많았지만 주말에는 푹 쉬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울타리 순찰인데, 산이 험해서 모기와 거미줄을 헤치며 올라가야 하죠. 진짜 길을 창조해 가면서 올라가야 했을 정도로 풀이 우거져서 야간에 나무도 많아 달빛도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암흑그 자체였습니다. 경사는 대략 발가락으로 지탱하면서 올라가야 될 정도인데 한 20분쯤 올라갔을까요? 이 구간이 정말 힘들었고 겁이 많은 저도 고통이 무서움을 이기고 화를 내며 매일 올라갈 때마다 내일은 진짜 여기서 발목을 꼭 돌려야지 라면서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초소가 나오고, 거기에서 2분간 휴식 후 두 명씩 두 팀으로 나눠 A, B 코스로 각자 가게 됩니다. 참고로 A 코스는 B 코스에 비해 상당히 짧은 거리로 가라로 가로질러 갈 수 있어서 다 돌면은 30분이 되지만 B는 1시간 걸리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A코스로 가면 30분, B코스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A코스는 가라 코스래요. 저는 그때 당시 막내라서 B코스로 가야 했고, 가사 간부와 함께 순찰을 매일 돌 때였죠. 제가 근무하려는 초소 사이에는 왜 있는지 모를 집이 하나 있는데 그냥 폐허였습니다. 약간 귀신이 없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도 엄청 무서운 폐허였죠. 그렇게 보름달이 지날 때쯤 어느 때와 같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5초소와 4초소 사이에 통신장비를 체크하고 3초소로 향하고 있는데 그 폐허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듣다 보면 마치 누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강도와 튕기는 소리, 위치도 매번 달랐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상황이라면 다들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냥 너무 오래돼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5일 정도 매일 지나갈 때마다 돌이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고, 저는 약간 쫄았지만 하사님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 집을 지나갈 때쯤 괜히 하사님께 큰 소리로 말을 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처음 들리고 나서 6일째 지났을 땐가 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말을 걸면 장난칠 준비를 하는데 어? 돌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약간 안도를 하고 초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아니, 전방이고 폐가에서 돌소리가 나고 뭐 인기척이 나면은 들어가서 한번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간첩이면 어떡해? 적이면 어떡하려고? 3초소에 도착을 하고 여느 때와 같이 초소에 올라가 유선전화기를 들어서 지통실에 연락을 했는데 잘 들려야 할 전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초소는 먹통인 데가 있기는 한데 3초소는 항상 정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군필자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유선전화기와 수화기를 들면 노래가 나오며 병영 머시기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마저 안 나와서 어? 3초소 전화기 완전 고장 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12K로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것도 먹통이고 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일단 하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사님, 여기 둘 다 먹통입니다. 어제 멀쩡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안 됩니다. 일단 체크하고 2초소로 가자. 그렇게 정리하고 초소를 내려가려는 그때 갑자기 512K 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응? 뭐지? 512K가 이거 고장나서 왔다 갔다 하나? 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벨소리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꺼지지 않고 들고 있는 수화기 너머로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와중, 사실 512K는 96K, 999K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장비라 고장이 잦았죠. 그래서 이 또한 고장이라 생각하고 벨소리를 끄려고 했는데 수화기를 들었다 놔보고 종료도 눌러보고 통화도 눌러보고 계속 여기저기 눌러보고 끄보고 했는데 벨소리는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겁니다. 야, 왜 안 받아? 아, 그게 수화기를 들어도 벨소리가 안 꺼집니다. 하사님, 별짓을 다 했는데 안 꺼집니다. 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초소로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시다가 해결이 안 되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도 벨이 계속 울리는 512K.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러고 있을 때, 야 땡땡이, 너 2초소 가서 지통실에 전화해봐. 저 혼자 갑니까?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난 여기서 이거 조치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연락해봐. 정말 무서웠지만 여긴 군대고 간부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초소를 향해 걸어갔죠. 정말 어둡고 고요해서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이 초소에 도착했고, 초소에 도착해 유선전화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정상작동 중이었고 한숨과 함께 지통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신보안 야간 순찰차 일병 땡땡땡입니다. 어 그래. 현재 3초소에 512K에서 배소리가 울리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야? 512K가 왜 울려?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어?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다 부시고 다 그냥 도망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지통실 말고는 전화 걸 사람이 A코스 순찰차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느 초소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통실 말고는 올 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코드까지 다 뽑았는데 계속 벨이 울리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정신을 붙들고 빨리 하사님께 가려고 전화를 마무리했는데 3초소로 돌아가려고 하기 전에 2초소에 512K도 확인해야 하고 3초소 512K도 전화를 한번 걸어보려고 했죠.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쥐에 대고서 한 30초쯤 기다렸나요? 안 되나? 하고서 내려두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보니 수화기에서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듣고 보니 폐가... 어우 소름 돋았어. 폐가에서 들리던 돌소리랑 너무나 똑같았고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저는 바로 뛰쳐나와 하사가 있는 3초소로 미친듯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가는 길에 하사님을 만났고 하사님은 제가 2초소로 가고 4분 뒤인가 벨소리가 갑자기 끊겼고 저와 합류하기 위해 2초소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하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러자 하사는 그냥 네가 잘못 듣고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셨고 이성을 찾고 생각해보니 그런가? 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순찰을 끝내고 막사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뭐였을까? 폐가에서 들리던 돌소리, 512K의 벨소리, 2초소 512K에 들리던 돌소리, 그리고 문득 생각난 사실, 2초소는 512K 통신선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 이상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폐가는 원래 4초소의 휴게실이었다고 하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돌소리는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국지도발 훈련 중에 간부끼리 술 마신 거 찌른 썰, K21 엔진 사망시킨 썰 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보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A코스에서 올라오고 있던 병사 둘이서 이상한 짓을... 아니겠지. 탁탁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보면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귀신과 싸우고는 구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박.